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평균 수명은 72.15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는 달라집니다. 람세스 2세처럼 90세 전후까지 장수한 특이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20에서 30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출산 등의 문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생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짧은 평균 수명과 더불어 독특한 문화 덕에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생활상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고대 이집트인들의 기이한 일상 10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들이 사육했던 돼지는 멧돼지와 비슷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고대 이집트의 돼지 사육은 기원전 5000년경의 시장 역사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됐습니다. 허나 대중화된 사육과는 다르게 돼지에 대한 인식은 계층마다 차이를 뒀습니다. 상류층은 돼지 사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돼지를 먹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돼지가 흙을 파먹고 지저분한 바닥에 몸을 굴리는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종교가 발달하면서 이는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일정 시기 이후부터 무덤에서 돼지를 묘사하지 않은 것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 계층이 바라보는 돼지는 달랐습니다. 1500마리나 2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고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을 정도로 돼지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위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짧은 평균 수명 때문인지는 몰라도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매우 우려했고 이 때문에 항상 청결한 몸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목욕은 매우 중요했고 목욕에서 사용될 각종 도구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사용해 제작한 비누부터 족집게, 면도기 등이 전해지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목욕 이후에도 청결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향에도 많은 관심을 뒀습니다. 이에 카다멈이나 백합 등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향수를 제작하거나 계피와 감귤을 사용해 데오도란트를 제조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보다 풍부한 영양 섭취를 했다고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맥주만 놓고 본다면 다소 다를 것 같습니다. 기원전 3400년경 이란 서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최초 보리맥주 흔적이 전해지는 가운데 고대 이집트에서도 맥주와 관련한 오래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어린이들도 맥주를 마셨을 정도로 맥주를 즐겼습니다. 실제로 맥주나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곡식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기도 했고 일부 노동자들은 하루 3잔의 맥주를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기도 했을 정도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맥주를 쉽게 접했습니다. 게다가 맥주는 사람의 몸에 있는 악령을 내보낼 수 있다고 인식돼 질병 처방에도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맥주가 지금과는 달리 알코올 도수는 약하고 걸쭉하면서 달콤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맥주를 제조함에 있어 종종 달달한 대추액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신의 방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해부도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달리 질병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악령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발생했을 것이라 봤기 때문에 내과학 등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집트에서의 의학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질병, 부상, 신체 기형을 유심히 관찰해 상이한 처방을 내렸을 정도로 나름 치료 효율성을 갖추고자 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의사들은 높은 존경을 받았고 전문 분야도 치과부터 산부인과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뉘었습니다. 노예를 비롯해 계층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다만 의사들은 질병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해 지금과는 달리 초자연적인 치료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명치료를 위해 귀에 돼지 눈을 주입하거나 암과 같은 질병 치료에는 돼지 내장을 사용했을 정도였는데 어찌 보면 종교의식과 결합된 형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중범죄를 처리하는 상급 법원과 경범죄를 처리하는 하급 법원이 존재했는데 이를 넘어서 파라오의 말은 최후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다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처벌은 나름 법적 체계를 갖추고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거나 횡령에 대한 처벌은 그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반환하게 했습니다. 체벌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매를 사용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더해 일정 횟수의 출혈을 추가해 강도를 높였고 심하게는 불명예를 안겨준다는 차원에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죄의 심각성에 따라 광산이나 채석장으로도 보내졌고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허나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땐 화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파라오는 금전빚과 관련해선 투옥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유인즉
빚을 진 사람들은 귀머거리가 되거나 실명 또는 질병에 시달리다 죽음의 법정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해 투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가 지금보다 폐쇄적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남성처럼 노예를 비롯해 토지 소유가 가능했고 또한 이를 매매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허나 계층에 따른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상류층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됐지만 이를 제외한 농민이나 노동자 계층에서는 성별에 따른 역할이 구분되지 않아 여성이 들판에서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이었습니다. 여성은 이혼 청원도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재산 분할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어도 여성은 결혼을 위해 가져온 재산에 더해 부부 공동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헤어지는 게 가능했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예외도 있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버리고 이혼한 여성의 사례에서는 판결로 공동 재산에 대한 여성의 몫을 몰수해 남편에게 이를 부양비로 지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대신 보통 아버지로부터 직업을 상속받는 형태로 세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아들이 나이든 아버지의 지팡이로 상징되었을 정도로 부모의 부양에 있어 핵심적인 존재였던 터라 이러한 직업 상속은 상당히 흔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부양과 상속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녀가 없는 부부들은 자연스럽게 입양을 진행해 자신의 노년 생활을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성의 자궁이 소화기관에 연결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산을 중요하게 봤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성이 다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마늘을 사용했습니다. 마늘을 여성의 중요 부위에 넣은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여성의 코나 입에서 마늘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코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면 장기가 막힌 곳이 없어 다산을 할 수 있다고 봤고 반대로 마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부 기관이 막혔을 것이라 판단해 다산은커녕 임신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데 마늘 냄새가 나는 여성들이 존재했을까요? 5000년 이상의 제벽살을 지니고 있는 양파는 지금과 달리 고대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재료의 특성상 계속 벗겨도 끝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양파에 무한한 생명력이 담겨있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식품으로도 섭취했기에 양파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양파는 노동자들에게 특식으로 제공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양파는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곳에서 등장했는데 특히 피라미드 내벽에 그려졌을 정도로 종교와 장례식에서 양파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죽은 파라오의 눈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양파를 넣었을 정도였으니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젊은 남성들에게 집이 없는 여자와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잠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길거리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에도 특정 형태의 매춘이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맥주가 흔했기 때문에 많은 맥주집이 존재했는데 이러한 경고는 맥주집에서 문구로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거리의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지갑의 옆구리를 잘릴 것입니다 라고 쓰여진 경고는 당시에 거리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이는 근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곳인데 정말로 오래된 직업이네요.